더불어민주당이 오늘 8.29 전당대회 경선 후보 등록과 함께 41일간의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첫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방순회를 시작으로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후보 등록을 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 의사 일정도 동시에 소화합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20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주부터 시작한 지방순회를 이어가며 이낙연 대세론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을 김부겸 전 의원이 어떻게 따라잡을지가 승부를 가를 관건인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또 다른 대권 잠룡인 이재명 지사의 기사회생으로 연대전선 구축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또 박주민 최고위원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오전까지 당권 도전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20일 밝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 의원이 돌연 당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건데요. 만약 박 최고위원이 출마한다면 당대표 선거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3자 구도로 치러집니다. 한편 당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여 명이 출마할 전망인데요. 현재까지 이재정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노웅래 의원과 진선미 의원, 한병도 의원 등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선 의원에서는 양향자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에 8인 이상이 등록하면 24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치러 8명을 추립니다. 본선에서 5명을 뽑는데요. 이 중 여성 의원이 최소 1명 포함돼야 합니다.